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반노마드라는 성북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몇 개의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영섭 PD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특히 이제 옛날 이런 그 꽃보다 할배 아주 그 획기적인 내용 같이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70이 되신 분께서 막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럽을 다니시는 배낭여행 프로그램 정말 이렇게 그 경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그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분들을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분들의 이야기와 또 그 삶의 내용과 철학을 말씀하시는 그 나피디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들을 그 중에 결론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제 장면인데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간단히 두 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다소 음질이나 화질이 안 좋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D라는 집단, 디렉터라는 집단일수록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국 진정성의 힘을 믿어라. 그 힘이 어떤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얄팍한 어느 수식이나 계산보다도 훨씬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은지현 씨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에서 시작된 저의 이 깨달음은 조금씩 조금씩 살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과 친구 선생님의 웃음을 통해서 저는 그 확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윤여정 선생님의 말과 윤여정 선생님이 그걸 거부했을 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감흥해서 또 다른 기회를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윤여정 선생님이 꽃보다 할매는 실패 선생님 다른 기회를 하고 싶대 그랬더니 많은 제작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그분 참 까탈스러우시네. 아이 형님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싫어서 그러는 걸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런 걸 거야. 하지 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윤여정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걸로 호불호를 말씀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자기도 여배우고 액터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아이디어 네, 다음 비디오가 나오겠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그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본질을 보자. 그리고 얄팍한 그런 계산들은 어드바이스로만 사용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자. 이게 제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에 경험이나 또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제가 또 주제 넘은 말들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녁 만남 즐겁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 자리는 다소 사적인 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 나피디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날 모인 많은 훌륭한 분들의 가슴을 여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도 또 거기에 참여한 연기를 하시는 분이 연기를 실제처럼 하는 내용,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기하시는 분이 즐기고 또 거기에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와 또 PD님이 함께
이것을 즐기고 재미있고 진정성이 있는 걸 만들었을 때에 우리 청취자도 재미있게 보게 된다는 인생의 철학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만들면서 이런 놀라운 작품의 세계,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이제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게 되는 나영석 PD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 함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즐기는 우리 한국 이 엔터테인먼트, 또 거기 안에 간단한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과 진정성이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